맨날 집에서 폐인같이 있다 보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겨레TVT 스타TV 한끼럭기 사기로 첫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프로토스 대 저그전, 저그 대 프로토스 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착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 2명 있다고요? 아 괜찮아요. 저 게임을 안하고 있어가지고. 게임을 하시면 또 들어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또 해주시는 그런 또 후원금을 제가 또 오늘 기부하는데 또 사용을 했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아 투표하고 왔다고. 아, 영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부탁 어려운 거 아니고 그 페이스북에 공유해 놨거든요. 그 공유한 곳에 들어가서 이모조카셋이라는 팀에게 투표를 해주는 거, 그게 그건데. 예. 어쨌든 간에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투표래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어젠가 엊그저께 부탁을 받았었는데 어젠가 근데 까먹고 있다가 예. 오늘 생각나가지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생각났어. 끊겨요? 유튜브? 유튜브 오늘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뭐 트위치나 아프리카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겨놓고 저걸 따로 눌렀거든? 이게 과연 저글링일까요? 유튜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오류라 다른 곳으로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유튜브의 문제예요. 다른 방송 안 끊기고 유튜브만 끊기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의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자 유튜브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라고 만든 게 동시 송출이잖아. 아 무시.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으로 왔어요. 제 문제 아닙니다. 유튜브 문제예요. 제발 그만 매기 시부라 좀들아. 트위치에서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나오고요. 페이스북에서도 보실 수 있고 아프리카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따가 또 괜찮아질 겁니다. 태연님 안녕하시고요. 어려운 부탁이냐고요?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공유해 놨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세요. 예, 대원님. 아이고 힘들다. 파무 안 하고 승급전만 하냐고 하는데 승급전이 아니고요. 등급전입니다. 예. 이게 지금 유튜브에 송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의 문제예요, 슈발. 내 문제 아니라 와! 몇 번을 씹으려야 돼. 저걸이 왜 이렇게 많냐. 오, 쓰리의 처리.
안 했나? 야, 까치곰님 안녕하시고요. 멀티했네. 저글링 많이 나왔다. 히드라를 쓴다는 건가? 그러겠지. 이 티닉 고추바사상 먹고 싶어요? 뭐라이야? 어쩌라고요? 레어 올렸네, 그냥. 무난하게 가네요. 늘릴 필요도 없고. 자, 캐논을 좀 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착하게 운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준비가 끝났다. 유튜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 안 해주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저한테 하소연 해봤죠. 준비가 끝났다. 자, 에스커지 나올 텐데 빠르게 좀 잡아봅시다. 오버로드가 순간적으로 막혔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냥 잡을 수도 있어요. 스커지 안 날아와서. 오케이. 좋았고. 도움이 필요한다. 날아오는 필요한다. 내 생각을 읽은 것 같고. 무슨 심장을 도움이 필요한다. 준비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한다. 제발 잡지 마라. 토리다. 어! 들키긴 했죠. 들키긴 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 나오죠. 일단은 사례방도 지금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저도 잘 모르는 상태라 좀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의 구도는, 그러니까 스카웃을 찍는 데는 사례방이 뭐 파악을 제대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진 않았어요. 본진에 있는 프로브를 생각했던 것 같은 느낌이라 좀 확실하게 본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아이고, 가스를 제대로 안 켜고 있네요. 가스가 자꾸 없는 모습 보여지는데. 네, 로보틱스 테크 올리고 선발티 가져가면서 운영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쁜 건 없거든요. 다만 맵이 굉장히 넓어서 에디 같은 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카우트 필드를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이쪽을 때렸는데도 저쪽에서 살아나고, 저쪽을 때렸는데도 이쪽에 살아나고, 이쪽을 때려야 되나 저쪽을 때려야 되나, 이쪽을 때려야 되니 저쪽을 때려야 되니 막 이러면서 굉장히 왔다리 갔다리 싸움을 많이 하는 걸 봤을 거야.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토스한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맵이야.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그런 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쩔 수 없는 맵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는 스카우트 전략을 통해서 상대방을 괴롭혀주고, 자, 그러면서 셔틀을 뽑아서 상대방 이쪽 멀티 할 거예요, 무조건. 자, 그거 제압하고요. 자, 그러면서 선 멀티 먹고요. 자, 운영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도 갑니다. 셔틀 뽑고 서포트 베이 짓고 선 멀티랑 그리고 질러 드랍까지 계산을 해주면서 운영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뭐죠? 컨트롤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견제 지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줘야 돼요. 그럼 견제 그리고 공격까지 동시에 이루어줘야 돼요. 결국 상대방이 이것을 잘 막아내실지는 모르겠는데. 와우! 어머나, 이게 뭐야? 이걸 예측했다. 와, 사질럽 드랍을 저렇게 막는 사람 처음 봤네. 갑니다. 그리고 앱 견제해줘야 돼요. 레어트 그 유지 이런 드랍이에요. 알고 있다는 거. 해야 될 건 견제입니다. 달려주세요. 꼈다고? 드라비네.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못 막는다고? 생각보다 이거가 되게 세서.
문제는 드랍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버로드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 주도권을 바탕으로 게임할 필요는 있거든요. 자, 어디든 간에 이제 멀티를 좀 들어가 줘야 되겠고, 이거를 뽑아내면서 화이트 블록까지 옮겨주겠고, 그림을 그려야 되고. 아, 오뚝님께서 어제 양셔틀 전략으로 이겼다고, 쌍셔틀 전략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쌍셔틀로 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막간 이용해서 홍보 한번 갈까 여러분들? 사례면 잠깐 퍼즈 그러는데 요럴 때 홍보하면 여러분들 해주실라나? 자, 페이스북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빨리 페이스북 켜요. 지금 빨리. 아, 사례 센스 없네. 이거 홍보 기간인데 이거 씨. 아,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약간 센스가 없어가지고. 센스 있는 상대방 만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상 쪽에 멀티를 먹어야 되거든요. 양섬은 뭐 제 거라 보면 되긴 하는데 지상 쪽이 문제야. 갑니다. 멀티 쪽 옮겨. 또 안 때린다. 또 안 때린다. 또 숨겼다. 또 느껴라. 챔버 닫겠습니다. 그쵸, 다 날리고. 본지 쪽에 다시 한번 그만큼의 또 병력 구성이 또 내기 때문에 가면서 멀티 들어와야 돼. 난리 났죠. 그리고 선발지 왔어. 멀티 다 날렸어. 그리고 이거 때리라고 이 리버 그지 같은.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상대방도 좀 느려요. 빠른 게 아니야. 그리고 좀 부지 같은 스카웃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뽑아주고 셔틀 하나로 선발티 쪽 갖다 놓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발티 갖다 놓고 우리도 추가적인 멀티 이어 나가기만 한다면 나쁜 건 당연히 없는 거거든요. 자, 이제요. 예. 정면 쪽을 들어오면 우리 또 정면 쪽에 수비를 또 진행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쪽으로 오면은 또 다른 쪽을 또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 없고. 멀티 이제 리버도 있겠다, 사례방 공격 이제 막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사례방 알았기 때문에 좀 사례방은 큰 그림 그려야 돼.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템포 올려서 공격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 해야 될 것 같아. 차라리 멀티 생겼다라는 거 알았고. 태워봐요. 뭐예요? 어디가? 여기다 멀티 해야 되거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멀티 쪽으로 가면 좋은데. 업그레이드 완료. 적은 전술이 교전 중입니다. 양섬은 먹었고, 차라리 멀티 좀 때려주면서 약간 좀 제가 정체기처럼 느껴졌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정비하려면은 그거밖에 없어. 조금 쉬는 거. 차라리 멀티를 깼지만 그 시간 동안 제 시간을 벌고 내 정비를 하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만큼인데 안 된다고? 안 될 리가. 됐어. 그 와중에 멀티. 이것과 동시에 멀티를 들어간다. 이건 기본,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했을 거예요. 도와가. 하나. 뭐야 이게? 자, 어쨌든 간에 일단 상대방이 멀티를 가져갔던 부분이 다 깨졌어요. 그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가디언까지 뽑아내면 선멀티에 대한 액션을 보여주는데, 선멀티에 대한 공격이 오면 우리는 땡크라고 생각하고 받아내면 돼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다른 쪽에 대한 공격,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른 쪽에 대한 공격이 무서운 거지. 그것만 막아낸다면 우리 나쁜 거 없습니다. 어디든 간에 받아 쳐주면 돼요. 이리 올 것 같은데. 정면인가? 못 받았어. 리버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아, 제재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죠. 아이고 윤건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21점! 또 이렇게 21점 또 승리를 거두면서 2001년 화이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잘했죠 여러분들, 잘했죠. 인정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헤헤. 아! 배틀크루저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